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예. 예, 아이, 반갑습니다. 갑자기 비가 퍼붓고 그러니까 날씨가 비가 뭐 장마비 같이 와가지고 예. 내려오시는데 또 고생도 많으셨고 하여튼 뭐 단비로 생각했어요. 검사장님으로 쭉 부르는데 이제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변호사로 변신을 하셨으니까 이제 예. 변호사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예예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이제 11월에 이제 퇴임을 하시고 이제 85년도에 검사 임관 하셔서 처음 정확하게는 그때 정확하게는 87년 3월입니다. 87년 3월입니까? 예. 아 부산지검장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동부지검 서울 동부지검장 하신 분 중에 나중에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이제 검찰 떠나셨는데 최근에 부산시 이제 시 고문 변호사를 맡으셔서 최근에 뭐 아주 큰 성과를 내셨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변호사 일을 이제 일단 시작을 하면서 네. 나름대로 또 좀 의미 있는 또 그런 또 일거리랑 찾아보자 이런 자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마침 또 부산에서 이제 그 해운대 네. 지역에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주 꽤 대규모로 어떤 위락시설 또 휴양시설을 네. 짓는데 거기에 어떤 좀 우리 내국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외국인들도 좀 이렇게 좀 투자가 좀 투자할 수 있게. 이루어졌으면 네.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 네. 이민제라 해가지고 투자 이민제. 외국인들이 그 지역의 체류 휴양 시설을 이렇게 말하자면 분양을 받으면 약간의 우리 국내 출입을 하고 머무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네. 주는 그런 제도를 법무부에서 좀 지정을 해줘야 되는 네. 현안이 있는 네. 가운데. 뭐저 변호사님께서 저 법무부 예. 출입국 정책 본부장 뭐 하시면서 뭐또뭐 뭐 우리 저 국적법 부분에 대해서는 마주 본의자로 뭐 법적에선 소문이 이제 뭐 파다하니 한때 그 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 상태라서 그럼 좋다 그 일을 나름대로 좀이 조기에 도입이 되도록 저도 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예. 고향을 위해서 또 부산시에는 고문 변호사를 그 조례상 여러 분을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해운대와 기장 일대에 앞으로 지어지게 될 여러 가지 체류 휴양 시설, 주로 콘도라든지 네. 호텔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한국에 좀 이렇게 그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게.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를 하셨네요. 뭐 재능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죠? 하기에도 막 이건 너무 과천이 있는 듯. 근데 최근에 또 뭐 저 뉴스에는 보니까 또 저 뭡니까 저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이 가입한 만화 소사이어티에 또 회원이 되셨다고. 그 조용하게 원래 했어야 되는 네. 일인데 알려져서 대단히 오히려 송구합니다. 아이고. 변호사 일을 네. 이제 시작을 했고요. 하다 보면 뭐 아무래도 공직에 있을 때보다 약간의 어떤 수입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네. 봤을 때도 좀 더 있을 것으로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남들이 이렇게 선망하는 어떤 공직 생활에서 큰 대가 없이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또한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약간의 우리가 기부를 좀 예. 하자고 하는데 집사람과 뜻이 예. 모였고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제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중에 일부를 내고 또 나머지는 약정을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내겠다는 그런 의미의 약정을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별로 다시 떠올리기 싫은 뭐 기억이시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우리 저 서울 동부지검장 계실 때 발생한 11월 정확히 제가 보니까 발생한 거는 11월 10일로 처음에 발생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언론에 보도된 게 11월 22일이고 예. 그 당시 이제 그 동부지검에 이제 수장으로 계시면서 그 사실 처음에 11월 10일 발생에 최초 보고받으실 때 신경이 어땠는지 그거 좀 일단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일만 생각하면 하여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마음이 항상 앞서고요.
어쨌든 그 일이 예, 발생한 게 11월 10일, 10일 토요일이었고요. 예, 예. 제가 그 사항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인 예. 11월 20날 20일. 화요일입니다. 11월 20날 화요일 날 낮에 이를테면 그 문제 그 피의자 여성 예. 피의자의 그 변호사가 이미 그 담당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지금 검찰청에 지금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하고 조사하던 검사관에 뭐 이런 약간의 참 성적인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알고 있느냐 뭐 부장도 당연히 몰랐고 또 그 당사자는 마침 우리 동부지검에 와서 두 달째 일어난 일이죠. 조사하던 그 검사실에서도 네.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네. 있잖아요. 또 그로부터 며칠 뒤에 또 청사 밖에서도 당했다. 네. 그래서 믿기진 않지만 네. 또 변호사가 이렇게 전해오는 네. 상황이 워낙 정황이 그러한지라 저에게 보고가 되어온 시간이 네. 화요일날 거의 한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아. 20일 날? 예, 20일 날. 오, 퇴근 무렵. 점심 무렵에 그 얘기를 듣고, 지도검사 부장이 당사자 수석검사 그 친구에게 글 묻는데, 이 수석검사도 워낙에 뭐 당황이 됐지, 어쨌든 네. 이 친구 다 두세 시간을 갑자기 막. 고민이 됐겠죠. 이 방에서 나가서 네. 안 돌아가는 네. 상황이 벌어지는 네. 그런 소동을 겪으면서 아마 한 4시쯤 사무실로 다시 왔다든가. 또 처음에 저한테 보고된 내용은 일부는 축소된 상태로 아. 그 당사자 수석검사가 본인이 좀 네, 사람이 그래 전모검사가 네. 좀 줄여서 네. 일단 얘기를 네.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줄여서 한 얘기라 하더라도 오. 우리로서는 이건 참 쇼킹한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퇴근 전에 바로 나름대로 또 우리 계통이 있으니까 대검 네. 감찰부에 네. 일단 상황 보고를 네. 하고 뭐 구체적인 세부 정황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토요일 날 구수석 검사가 그 여성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3일 후가 네. 되겠죠. 또 밖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대략의 사실이 확인된 그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됐고 네. 수요일 날 좀 더 상세한 보고를 다시 대검에 하고 그래서 대검 감찰부에서 이것은 성격상 자체 조사보다는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동부지검의 청사 특성이 네. 아직도 1970년 개청 당시에 그 청사에 별관만 몇 개 더 있는 네. 그러니까 한 건물 내에 있지 않고 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예, 별관에 있는 그 방에서 토요일 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지만 토요일 날 나와서 기록을 검토하고 결정문을 쓰고 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날 근무는 하되 조사는 뭐 하는 경우가 정말 특수부라든지 정말 시간을 다투는 구속사건 조사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경우에 토요일 날 왜 그렇게 했냐를 본인의 진술과 우리 주변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수석검사다 보니까 3개월 네. 아니 어쨌든 네. 배당받은 사건을 네. 다 마치고 가야 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반드시 네. 그 이 사건 관계인을 불러서 대면 조사를 네. 해보도록 해라.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서울의 어느 백화점에서 네. 15차례인가 16차례 종도둑질을 네. 한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본인이 또 다 그것을 시인하고 있고 증거가 명백해서 조금 단순 명쾌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로서는 수석검사라는 특성상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본인 얘기는 그래요. 그 상대방이 주중에는 도저히 나올 시간이 없다. 비자가? 예, 비자가. 토요일밖에 어디서 일을 하는데 자기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토요일이라도 좋다 하고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나오게 했다는 것이 이제 그 전 모 검사의 이제 나름대로 해명이었습니다. 브리핑도 하고 했잖아요. 브리핑을 하게 된 계기가 네. 그 변호인이나 당사자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까지 무슨 성폭행 피해 신고 센터에 가서 신고도 하고 해서 그렇게 되니까 기자들이 목요일 오전쯤에는
일부 기자들이 확인이 들어가니까 목요일 오후에는 대검 감찰부 차원에서 그러면 아예 브리핑을 하자. 하는 식으로 되었고 브리핑을 하는 그 순간에 저로서는 네. 막 이건 이제 막 제가 책임을 지는 검찰을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네. 그렇게 해서 목요일 저녁 늦게 늦은 네. 시간에 상사들에게는 제가 의사 네. 표시를 했고요. 그때부터 마음은 비었고 이게 막 일부 신문에서 막 이렇게 나기 시작하니까 저 기자들이 그 되니까 목요일 오후에 그야말로 전 국민을 상대로 공지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총장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다 생각을 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그 일이 있기 한 열흘 전에 뭐 김광준 부장급 예, 부장급 예. 김모 검사의 예. 거액의 예. 어떤 그 술의 예. 사실이 또 세간에 예. 보도가 되고 또 이미 특임 검사가 임명이 돼서 그야말로 그냥 지면을 그냥 꽉 메우던 예. 시기였습니다. 엎친데 덮친 그런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기억 혹은 설상가상 예. 혹은 뭐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참 앞에 일로도 이미 검찰의 위신이 마신창이가 됐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도 사실은 우리 총장께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던 차에 다른 곳도 아닌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 이제는 총장은 못 버티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동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총장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참 대국민의 국민을 향해서 뭐 이렇게 고개도 숙이지만 한편으로 스스로의 직도 직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도 만약에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찰에 착수했다는 그걸 한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대국민 기류가 뭔가 좀 총장이 좀 액션이 있을 거다 그런 단호한 모습을 뭐 보이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뜻밖에도 그 감찰 결과 발표문에 무슨 뭐 관리자의 지휘 책임을 뭐 묻겠다는 식의 얘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분이 희생양을 또 요구하는구나 본인은 아직까지는 당신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사실 근데 전모 전 검사 소속은 또 광주지검 목포지청인가 그렇더만요 보니까. 근데 이제 교육차 이제 동부지검에 배속이 3개월 배속이 됐을 뿐인데 그렇게 뭐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유형 자체가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쇼크를 많이 받았고 전 검사는 또 뭐 피자가 뭐 육탕공세를 뭐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식의 좀 이제 변명이 이제 나오니까. 사건이 너무 이제 좀 난장판이 되어버리니까. 저, 판단하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그, 수사결과 발표에 나온 내용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전 검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뭐, 전 검사의 주장대로, 그로서도 나름 뭐 항변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제가 보고받은 상황과 또 우리 중간 간부들이 또 이제 그 이게 어떤 그런 뭐 상황이 닥치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뭐 순간적으로 자기 방어 그렇죠. 본능도 있고 자기에게 위한 방향으로 되고 이러다 보면 뭐 상황에 대해서 약간 축소 내지 약간 회피성 진술을 하는 것은 막 늘 있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죠. 전모 검사가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고 작년 3월에 임관을 해서 로스쿨 출신 검사들 말이죠. 네. 그러니까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 가운데 그 어떤 그 한정된 인원이 네. 이제 검사로 선발이 돼서 선발된 이후에 1년 동안 그렇죠. 트레이닝을 받는, 수습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검사는 검사로 돼 그런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렇죠. 막 인격적으로나 혹은 업무적으로나 아직 성숙하지 아니한 정 검사가 점수부터 어떤
참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고의 내지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네.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상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믿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파악하고 나름대로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미루어 짐작하는 추리를 보태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볼 때에 최근에 이제 예. 1심 재판이 예.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예. 제가 좀 부일담을 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 친구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뭐 다 의도 내지는 그런 상황을 몰고 갔다기보다는 근데 그 상대방이 처음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을 전부 녹음했다는 것만 우리가 보더라도 검찰청에 와서 이렇게 검사실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서부터 그 상황을 다 녹음을 했다고 하는 상황 자체가 우리 흔히 말로 예사뿐은 아니네. 하여튼 그런 점에서 뭐 이를테면 그 상대방과 어떤 그런 관계에서 좀 하여튼 좀 묘한 그런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묘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 정말 어려운 예. 그러나 결과로서 나타난 행동은 분명히 전전전사 설령 그 비자 쪽에서 이 30대 초반의 이 젊은 검사의 어떤 그런 소위 그런 부분을 자극하는 설령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좀 해야 될 처신이 있고 절대 그렇죠.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뭐 이럴 게로 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뭐 100번 뭐 재론할 여지가 없죠. 예, 예. 저는 그런 얘기를 주위 분들이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참 믿고 괘씸하다. 전목 검사가? 네. 예, 참 그 친구로 인해서 뭐 제가 어떤 그 사직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큰 어떤 제가 거기 원망을 싫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도 검사생활 할 만큼 했고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최고 지휘부 반일에 오른 이상 언제든지 이것은 호련이라도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검찰청이라는 기관 조직이 어떤 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참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또 어떤 충격과 상처를 준 이런 부분 등등을 생각하면 믿고 계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 친구에 대해서도 약간의 또 연민이 저는 처음부터 들더라고. 왜냐하면 로스쿨 출신 검사들이 나름대로 그 과정까지 오기까지 정말로 지 나름대로는 네, 고생을 했는데 각고의 노력, 네.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 전무검사도 뭐 변리사 뭐 시험에도 네, 합격한 시험도 합격했지만 어쨌든 로스쿨 전국에 2,000명 가까운 로스쿨생 중에서 1,500명이 합격을 했고 그 가운데 40명 정도가 검사로 임명이 됐고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그 참 그 집안에서 또 이 친구도 벌써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그렇죠. 좀 가장이더라고요. 네. 그런 참 그 가족의 공동체 속에서 이게 촉망받던 청년이었을 것인데 이런 일이 되고 그 전전 검사가 졸업한 로스쿨 학장도 사퇴를 하고 제일 큰 피해를 본 개인은 어쨌든 뭐 변호사님이고 기관으로 보면 검찰이 그냥 뭐 완전 새검이라는 새로운 또 그 조어가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됐으니까 그때 이제 퇴임하시고 며칠 후에 이제 저기 보도자료를 내서 이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저 보도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미 떠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전제를 하면서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기에 처한 검찰에 대해서 이제 고언을 이제 하셨는데 부족한 사람이 뭐 그냥 한 사람 그만둔 거에 불과하지만 네. 또 그것이 또 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태 수습은 수습대로 하면서 또 조직이 원래 해야 될 어떤 본인의 일에 흔들림이 없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인데 생각지도 않게 한 일주일 지났을 때 갑자기 또 총장께서 총장이 또 이종수 부장하고 무슨 감찰 지시를 뭐 감찰 지시를 네. 하고 지금 난리가 나고 네. 그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국민들이
정말로 이거를 막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실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총장이 뭐 검찰 개혁 방안을 그것도 중수부 폐지 등등 이렇게 담은 국면 전환을 위한 뭐 임기응변이다 뭐 이렇게. 물론 지금 와서 말입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무렵에 내부적인 논의는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이 아니 유력한 새 후보나 기타 여러 가지 언론에서 요청을 하는데 그럼 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논의가 없었다면 그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다만 그것을 외부에서 외부로 다 공표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시기와 방식을 조절해야 되는 그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 부분을 가지고 조직원도 설득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조직의 구성원들 내부 구성원도 설득을 못하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내놨을 때 이것은 이건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영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는 야인이 됐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할 방법이 없고 하던 차에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금에 있는 참모들에게 그거를 좀 전해도 대금의 참모들과 총장이 뭐 대화가 이미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단절이 됐던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뭐 제가 아직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아이 또 뭐 뭔가 그 어떤 그런 분위기에 아주 완전히 낯설지 않은 제가 그럼 총대를 매자.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유력 후보들이 대선 저 중수 폐지를 이미 공통적 공약한테 누가 되더라도 워낙 차기 정권에서 차기 정권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더군다나 이런저런 이유로 조직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수장이 가는 뜬금없이 중수 폐지 검찰 개혁하겠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봐도 저는 사실은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중수부 뭐 폐지가 절대 불가하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중수부 폐지에서 일반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일반 국민들과 아무 상관 없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중수부 폐지가 되면 아마 좋아하는 분들은 말하자면 그동안에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 그나마 좀 이렇게 좀 관련이 있었던 그 일부 그 정치인들이나 일부 대기업들 중수부의 수사 대상이 주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거학. 거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수부가 폐지됨으로써 일반인들과 관계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부각돼. 저는 오히려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나 기구의 개혁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검사의 체질 개혁, 의식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며칠 전에 또 뭐 저기 전주지검의 안모 검사가 뭐 감찰 과정에서 서랍에서 서랍에서 뭐 뭉칫돈이 나왔는데 안 검사는 보니까 연수원 뭐 기수나 연배로 봐서 아직 뭐 부장 검사도 아니고 평검사인데. 그, 이제, 뭐, 미루어 짐작한데는, 그게 뭐, 임지를 옮기면서, 저기, 광주지검 사남 지청에서 옮기면서, 전주지검으로 옮기면서 받은 뭐, 전별금일 것으로 추정하는 게 내가 많던데,